28주차 도전균열. 뭐야 이거? 승전차 돌이키는 뭐야? 방간성전이야? 방가가 오네. 롤랜트 방가성전사네. 이거 승전자 돌이키 때문에 눈부신 방패를 다섯 번 쓰고, 아니 눈부신 방패가 아니고 방패 가격을 다섯 번 쓰고 눈부신 방패를 한 번 쓰는 식으로, 다섯 번 한 번 다섯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야. 승전자 돌이켜 보면 눈부신 방패가 최근에 시전한 최대 5회 방패 가격 피해량에 해당하는 피해를 줌. 다섯 번에 걸쳐서 방패 가격의 데미지를 한 번에 이제 또 한 번 눈부신 방패로 인해 가지고 발동되거든. 이 또 눈부신 방패는 광역이야. 방패 가격은 생각보다 딜 범위가 좁거든. 아, 자원 생성기로 정의를 썼구나. 일단 해보죠. 근데 천발의 검 이거 왜 썼는? 아, 이거 못 몰리고 쓴 건가? 아이고 아이고. 잡아. 딱. 눈부신 방패 쓰고. 땅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땅. 내 꼭 다섯 번. 막 속으로 있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안 쓸 필요, 이렇게 안 써도 돼. 그냥 막. 어차피 축적된 다섯 번이기 때문에. 다음 방패 가격으로 나가긴 나가거든. 아, 이동할 때 이렇게. 어? 이동할 때 안 이동되네. 땅! 어? 이상하다. 근데 왜 이리 딜이 안 막히지? 아, 그래. 딜 보석이 하나도 없더라, 그래. 딜보석이 갇힌 자도 없더라고. 아, 아니야. PC방에서 하지 않아. 예. 방송은 PC방에서 어떻게 해? 방송할 때는 뭐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뭐 오버워치하고 이런 적은 있지만, 방송할 땐 절대 가면 안 되지, PC방. 이렇게 방패 가격 이동하시면 돼. 아, 칼 폭풍이라. 이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동하시면 돼. 눈동자에 들어가, 눈방. 어, 얘 뭐야, 피했어? 눈방. 딱 그 눈동자 위치, 가가 좋다, 그지? 방패 가격. 다섯 번 쓰고, 에 이런 씨. 눈동자 반지로 들어가셔가지고, 눈동자 반지 들어갈 때 3번? 3번도 하는 이동 스킬이거든? 짠! 잠 못 들은 뭐. 굳이 눈동자 안 들어가면 돼. 짠! 잠 못 잡아가지고, 시체창, 강렬수사 시체창 같지? 눈동자 열리면 짱. 짠. 아이고 씨. 눈동자 못 밟았다. 짠. 짠. 짠, 짠, 짠. 아, 스택이 5 이상은 안 올라가네. 이게 지금 몇 스택 있잖아. 승청자도 이렇게. 5 이상은 안 올라가네. 야, 이번 근데 도전균열은 좀 재밌다. 이거 템파밍 하려고 하면 강렬 뭐지? 성전사 만들어야 하고, 성전사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지 못하거든. 이번 거는 그나마 컨셉 괜찮은 것 같아. 재밌네. 아, 뭐 전 캐릭 다 하니까. 얘 또 예전에 성전사 또 집중적으로 팠고, 전 캐릭 다 할 줄 아니까. 방송을 그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. 이거 근데 주지? 스택이 중첩이 안 되네? 아이고, 아이고. 평타가 쓸 필요 없어, 이거. 이거 왜 안 죽어?
집자 쓴 것도 아니잖아. 형태 필요 없어. 주택 5에 쌓는 중에 나왔는 눈동자 열리면 눈동자 밟으러 가시면 돼. 눈동자 밟고 이동은 이제 방패 가격도 짧은 거리는 이제 대시하거든. 이렇게 대시로 이동해주고. 아, 뭔가도 되네? 이 정도 크리도 되는구나. 정액, 갑자기 정액감이 줄여주면 돼. 자, 눈동자 열려라, 얍. 땅. 왜 안 죽었대? 짠. 저때, 뎀쳐 훅도 갔지?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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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상하네. 아, 이게 자감을 하나도 안 맞춰졌나 보네. 진동을 모시려다가 뜰릴 이유가 없는데. 이 손목 드라쿤하고 자감 좀 맞추면 진동 부족할 일은 없거든. 이렇게 요번은 좀 괜찮은 것 같아. 정의는 근데 왜 쓴 거야? 아, 파이로도 최하급이네. 40에서 50까지 자원 소모 감소가 있는데 방패 가격 최하급이네.